기태가 죽었습니다. 집에 가면 늘 혼자가 됐던 아이. 밥해주고 공부하라고 얘기해주던 엄마는 돌아가시고 가끔 집에 오시는 아버지는 얼굴 보면 인사나 하고 아침에 지각을 해도 눈 떠보면 아무도 없는 외로운 아이. 기태는 친구들과 있을 때 부모님 얘기가 나오면 슬쩍 화제를 돌리곤 했어요. 상처였거든요. 상처를 들키기 싫어서 더 센 척했습니다. 자존심을 지키려고 허세를 부렸죠. 힘을 쓰면 친구들이 짱이라고 치켜세워주는 게 좋았습니다. 하지만 그뿐이었어요. 진짜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좋아하고 의지한 친구는 희준과 동윤뿐이었죠. 그런데 그 둘이 점점 기태와 멀어져 갑니다. 기태의 비뚤어진 표현 방식이 동윤과 희준을 지치게 만들었죠. 작은 사건으로 시작된 관계의 균열은 점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리고 희준은 전학을 가버립니다. 믿었던 동윤마저 등을 돌리고 말았죠. 화가 나서 던진 동윤의 말은 기태에겐 감당할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. 관심받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던 아이, 친구가 전부였던 17살 소년, 결국 기태가 죽었습니다.